네,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치기 아주 좋은 기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인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신상품이네요. 와일드 우드. 근데 사실 와일드 우드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있지 않...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 네, 와일드 우드가 있었거든요. 우드가 많죠. 와일드 우드, 파크 우드, 오렌지 우드, 네, 그렇죠. 우드 뭐 들어간 게 우드들이 많죠. 많아. 네. 레이크 레이크 우드도 우드, 있다. 그러게. 하긴 뭐 이게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든 악기다 보니까 우드 일단 어쩌고 우드면은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온갖 우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거친 나무, 네, 와일드 와일드 우드. 우드입니다. 와일드 우드 어쿠스틱 기타랑 이거랑 아 그럼 별개의 건 거죠? 이름이 같은 거죠? 그랬더니 같은 거랍니다. 아, 같은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KPBO 상사 그 네. 악기 제조하고 도매하는 그 상사가 있는데 거기에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낸 게이 와일드 우드인데 원래 어쿠스틱 기타 라인을 이제 생산을 하다가 아까가? 이제 일렉 기타 라인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몇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아, 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수출을 시작했던 거는 90년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SP, 쉐터 그리고 오베이션 기타 이런 것들을 OEM으로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작 노하우를 쌓아온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예고편으로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기타. 살짝 보시면. 이야.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제작 기술이 네, 늘었어요. 쌓인 브랜드인 예.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베이션 말고도 타카미네가 있네요. 나카미네. 타카미네. 아이고, 네, 자, 좋은 건 풍부한 다 만들었네.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년 동안 열심히 악기를 만들었던 브랜드다. 그리고 제가 그냥 아까 재미로 찾아봤는데 네. 작년에 그 큐떼 사업을 아, 시작하셔가지고 당구 큐. 나무로 만드는 건다 하고 다, 있는 예. 약간 그런 회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 하시는 분들 중에 저기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기 여기로 알아보시면은 되게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이누 씨도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 열심히 쳤었죠. 오우. 뭔가 약간 음향 목적인 그런 느낌 예, 있지 않을까요? 탱! 탁! 이런 이렇게 느낌의 울림이 좋은 뭐 로즈우드 큐떼라든가 뭐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그 와일드우드를 저희가 오늘 4시간 연속으로 해볼 건데 가격이 딱 적당한 가격대. 이게 보니까 제가 와일드우드 라인업을 쭉 살펴봤더니 비싼 악기가 없어요. 아하. 아예 20만원대, 30만원대 악기들이 몇개 있고 대부분이 다 50만원대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트리급에서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입문용 아니고 입문용 입문용, 예. 그 다음 예. 다음 영역까지 조금 처음에 입문할 때 살짝 돈을 좀 예, 쓰시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처음에 되게 싼 걸로 시작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 예, 때 하거나 기가 막힙니다, 그 요거는. 정도 영역에서 59만 9천 원짜리를 저희가 오늘 4대 연속으로 진행을 해볼 아, 겁니다. 가격이 다 똑같군요. 다 똑같아요. 59만 오, 9천 원입니다. 60만 원.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는 WD-ST 샵2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저희가 해석을 해본 바 WD 우드, 와일드우드겠고요. ST 스트랫이겠죠. 그리고 샵2는 뭐 넘버 2, 투, 예. 뭐 넘버 1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일드우드 스트랫 넘버 2 투. 모델입니다. 자, 요거 저희가 하기 전에 오늘 그 인트로로 중요한 얘기를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점수, 기타도 새 건데 네, 점수 체계도 새 그렇습니다. 거가 되네요. 점수 체계가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점수 체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5점 만점으로 로 주었던 때가 했다가 있었고, 그때 뭐 무슨 태봉, 뭐 순댓국에, 뭐뭐 소주에 소주점에, 뭐뭐뭐 태봉점에, 냉면에 물 냉면에, 뭐 태봉 닭 나오고 우등전에, 뭐 치킨 나오고 치킨점에, 밥점에 뭐 네. 하다가 그걸 이제 10점 만점으로 늘려갖고 우리 그거 최첨단 그 똑딱이 이거 똑딱이 시점으로 했다. 시스템 그거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10점 만점을 다시 0.5 단위로 쪼개갖고 20등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주는 그 점수 체계까지 네. 갔었는데 이게 너무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고급 기타 비싼 하이엔드급의 기타보다는 입문용 기타라든가 좀 초심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기타들에서부터 다루다 보니까 너무 비싼 기타들의 좋은 점수를 줄수 없고 그래서 결국엔 가성비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렇죠. 그런 점수 체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8점인데 이게 저기 밑에 낮은 영역에서는 가성비 점수인 경우 그리고 저 위에 비싼 영역에서는 아 소리 가성비는 진짜 너무 안 좋지만 소리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득점을 줘야 되는 경우 완전히 다른 기타들이 같은 점수를 묶이니까 이게 좀좀 되게 거시기하죠, 좀. 나중에는 이게 변별력이 예. 없어지고 거기다가 요새는 기타들이 점점 더 좋아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인플레가 되기 시작하니까 예. 나중에는 8에서 40점이야, 10 다. 예. 사이에 다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단순히 뭐 이거를 점수 자체를 100등분을 해갖고 세분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보실 수 있게.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좋습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축구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축구 선수들 스탯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예, 나온단 육각형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나오죠. 뭐 슛, 뭐 패스, 페이스, 뭐뭐 디펜스, 뭐 피지컬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오버롤 점수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피파에서 뭐 87, 88 오버롤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지금 비싸고 좋은 선수로 게임 내에서는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의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갖고 저희가 이번에 스쿼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뭘까요? 사운드겠죠. 사운드. 소리. S. 소리. 그렇죠. S.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가성비. 네. Cost Effectiveness. 네. C. 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게 기타가 어쨌든 물건이잖아요. 예. 기계고 물건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편의성. 얼마나 내가 이게 물건으로서 쓰기가 편한가 해서 유저빌리티. 유저 유. 네, 이게 유입니다. 네. 그다음에 D는 이게 가장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뻐야 네, 되잖아요. 예. 기왕이면 다홍치마. 기왕이면 다홍치마. 예쁜 기타에 눈이 가니까. 네. 그래서 디자인 해서 디자인. D. 그래서 사운드 S, C, U, D. 그렇습니다. 예. 스쿼드 시스템. 사운드,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 이렇게 네 가지목으로 저희가 점수를 드릴 거고요. 저도 밀덕인데 스쿼드 미사일이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또 발음이 가능하게 이렇게 예, 한번 스쿼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손흥민 선수가 한 87점 되는데 무기에서는 100점짜리 무기가 두 개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RPG-7하고 AK-74.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그래서 그 육각형인데 네. 꽉 찼어요. 꽉 찼군요. 예, 거의 네. 99.5. 아, 그렇군요. 그게 한 4만원밖에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네, 대량 살상 무기죠. 1억 종 이상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군요. 메시가 94, 호날두가 93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최고 점수예요, 지금 축구 선수 쪽에서. 아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높아졌나? 네, 장난 아니에요. 아시아 선수 뭐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호날두도 내년이면 한 70대로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자, 여기서 스쿼드 시스템은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가중치가 주어지느냐. 사운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 두 배의 가중치가 주어집니다. 네, 40점. 40점. 그리고 나머지 점수 항목들이 20점, 20점, 2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저희가 각각 다들 정수로만 점수를 주게 됩니다. 점 단위는 없고 예. 그렇다고 5점 단위 아니고 네. 그렇게 주니까 우리 둘이 합계를 내다 보면 점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합계 점수에서는 점수로만 네, 평균 점수에서는 점오가 나올 수 있고 네. 셋이 같이 할 때는 점333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를 저희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저희가 이번 4시간을 하면서 다음 시간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예. 자, 오늘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75만원, 20% 할인가 59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무게는 3.27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렛 뒷돌려는 73mm입니다. 너무 컴팩트한데요? 네. 바디에는 베이스 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개는 로스티드 메이플 사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비싼 거 쓰죠. 네, 락킹 헤드 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재질은 PPS 42mm 너트 너비. 그러니까 뭐 너비도 다 좁고 뭐 12프렛 뒷둘레도 작고 엄청 컴팩트하고 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지판 로즈 우드. 스케일 길이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예. 빈티지 험 캔슬링 싱글이 두 개가 있고 PAF 험버커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이야. 사운드 들어볼게요. 싱글 소프트 들어볼게요. 오, 맑아요, 맑아. 이야. 오우. 5단이죠. 배음을 꽤 갖춘 스트레스 사운드. 예. 4단.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네요. 네. 진짜 빈티지한 감성이 어느 정도 살아 있는데 네. 깨끗합니다. 네, 엄청 깨끗해. 네. 이랑 신이랑 섞었어요. 어허. 이거 좋다. 이거. 험. 어우, 매콤해. 어우, 좀 저는 구성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험이 살짝 둔한 감이 조금 있긴 예. 있는데 그래도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좋습니다. 예, 마샬로 복스. 5단이 좋아. 5단이
어우 좋습니다 진짜로. 5단이랑 1단이랑 비교. 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닉 존스톤 만들었대요 쉐이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5단에서부터 이제 싱글 사운드를 듣는데 약간 그 쉐터 냄새가 살짝 나는 거야. 맞아요, 조금 쉐터 냄새 살짝 나고 퍼시피카를도 만들었대요. 이쪽 험버커 쪽으로 하면 살짝 그 퍼시피카 냄새가 쉐터 야마하 냄새가 이렇게 예. 살짝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네요. 자, 텐더의 듀얼리스트. 와 퍼시피카 소리다. 야 이야, 네, 그 뭔가 약간 그 두툼한 험버커 사운드, 퍼시피카 네, 소리. 자 마샬 게인 전 전문 요원. 저 왜 요새 저 요새 계속 일하죠? 너무 나 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네. 쉐터 유저로서 어떻습니까? 쉐터 유저로서 네. 약간 개인을 넣었을 때는 쉐터 냄새가 좀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야, 이게 아까 클린톤에서는 이쪽에서 쉐터 냄새가 났는데 개인을 딱 넣는 순간 이쪽에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좀 싹 올라오면서 오호. 팬더 느낌이 조금 나요. 아 그렇죠. 아, 네. 5432에서 팬더 느낌이 좀 나고 1로 가면 야마하 느낌. 뭔가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좋은 것들이 네, 되게 다채롭게 네. 섞여 있어요. 좋네요. 네. 뭘 많이 만들어봤던 사람들만 할 수 네. 있는 이펙트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컴이고요. 컴싱이고 싱싱. 어 좋다 이거. 말끔해요. 너무 말끔하네요.
신나. 잘 놀았습니다. 야, 좋네요 이거. 자, 이렇게 와일드 WDST 샵2 모델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한 줄평 드리고 점수를 드리기 전에 네. 요 아주 훌륭한 가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59만 원의 가격에 이런 가방을 주는 데는 없죠. 이거 거의 모노급인데요, 가방이? 네, 진짜로. 속이 더 기가 막혀요. 모노 저거 버티고처럼 여기만 딱 열리고요. 속에 융. 야, 와 진짜 튼튼하고. 튼실하다. 예. 여기 이렇게 열려 이렇게. 예. 위에서 되게 꽂아 넣으시는 그런 예. 느낌이고요. 이 두께감 봐. 예. 이게 되게 좋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께감과 수납 공간과 이런 것 안정감이랑 이런 것들이 여기 어깨끈 패드도 네. 좋네요. 이게 약간 그 따로 사면 한 20만 원 정도는 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왠지, 예. 퀄리티의 케이스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맥펜, 맥펜은 뭐해? 맥펜은 네, 이제 가방 안 넣어주더라고요. 네, 아예 박스에 넣어서 그러니까 아예 포도 욕을 먹어가지고 그냥 뺐어. 더 좋은 걸 줄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없애버렸어.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Born to be wild. 아, Born to be wild.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초심자나 입문자들 이거 그냥 치시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그 20만짜리 사봤자 그 버리게 돼요. 이걸로 시작하시죠. 입문자 되시죠. 입문자. 네. 아. 입문자 되시지 말고 입문자 되시죠. 저는 쉐펜마하 이렇게 다 섞여있어. 네. 좋다는 건 다 갖다놓는 느낌. 네. 쉐펜마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점수를 드릴 건데 자 사운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드림 기타가 있어. 네. 가장 완벽한 최고의 기타. 뭐 가격 상관없이.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한 드림 기타 보통 대부분 한 700만 원대에서 한 1000만 원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일렉 기타 네. 같은 게 물론 더 비싼 기타도 있지만. 있겠지만. 그게 자기한테 어떤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만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저한테는 이제 어떤 느낌의 기타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은 제임스 타일러의 버니워터라든가 이런 기타들이 저한테 있어서 뭐 한 39점, 40점짜리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한테 있어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깁슨 59? 그런 것들 그런 38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38, 39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의 꿈의 기타가 40점이다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운드가 뭐 정말 우리가 입문자용 있잖아요. 아무리 입문자용이더라도 진짜 안 좋은 기타들도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래 스펀지밥 예. 스펀지밥 같은 게 10점 잊을만 하면 나와 우통 예전에 스펀지밥 같은 게 사운드 10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10점 40점 만점에 10점.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100점 만점에 25점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입문자한테 한 20만원짜리 진짜 입문용 일렉이야 그래도 아 이게 초심자한테 이건 추천 그래도 쓸만은 해 정도 되면 그래도 최소한 10점대 후반은 나와야 되지 않나. 19, 18 이렇게 18, 19는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네. 가성비는 저희가 예전에 야 이건 초심자들 최고입니다 이런 게 이제 만점인 거고 우리가 사실 그 위쪽에 그 진짜 막 1000만원짜리 이런 거는 가성비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게 그 가격이 나름대로 되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빵점은 아닌 거고.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자, 그럼 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시스템입니다. 자, 선생님의 스쿼드. 사운드 40점 만점에 24점. 띠롱. 네, 그리고 가성비 20점 만점에 14점. 띠롱. 네, 편의성 20점 만점에 14점. 띠롱. 디자인은 14점. 네. 네, 저는 사운드 21점, 가성비 15점. 편의성 15점, 디자인 13점. 해서 선생님 총점 66, 저 64로 최종 평균 65점이 나왔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야, 이거 처음 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실험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65점이 뭐? 그러면 예전 점수랑 6.5야?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거. 옛날 걸 좀 잊어버리십시오.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80점이 넘어간다. 거의 장원급이 됩니다. 거의 그 우리 그 축구 선수처럼 되는 거. 네. 80점이 선수. 넘어가는 기여가 진짜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이제. 않아요. 이렇게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점수 체제 익숙해지시도록 저희가 잘 계속해서 매번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설명을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와일드우드 WST 샵2는
약간 좀 미안하지만 첫 재물이 된 기타일 수도 있어요. 이 스터드 시스템에. 자, 절대 기존 점수 6.5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준 점수라 네. 좀 손해를 본 거이기도 합니다. 자, WDST 샵2.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WDDTMLD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